학교에 가서 이런 애들 좀 보셨나요? 네. 막 끼어들고. 교실 배회하는 그런 애들도 보셨나요? 네. 그 어머니 ADHD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ADHD가 되면서 쭉 어머니하고 상담하다가 툭 찔러봐요. 어머니 애 혹시 아주 영아 때 엄마 바쁘지 않으셨어요? 그렇지. 어떻게 하시나요? 다는 아닌지 몰라도 제가 아는 고민에서 어머니들이 아주 영아 때 어머니가 바빠서 애를 친정어머니한테 맡겨뒀는지 이런 애들입니다. 결국은 얘네들은 뭘 찾고 있어? 잃어버린 엄마 품을 찾는 거. 근데 그 과정에서 요 대목 경보세요. 요거. 얘네 ADHD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? 이것이 낫다는 것이죠. 뭐가 낫을까? 자존감이 낫죠. 근데 이거는 ADHD 부모님들이 인정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자존감이 낮은가 보세요. 사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 전적이 없잖아 아직. 그러니까 그 친구 장마철에 그 물구덩이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돌아가요 직진해 직진한다. 그러다가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아주 귀찮거든. 적고 불편해. 그러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런데 이님께서는 정확히 2년 정도가 더 돼요. 전쟁받다.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지진한단 말이야. 그러면 친구들이 어떠겠어요? 걔하고 다 같이 다니면 귀찮고 발을 물 펑펑 튀어가지고 바지 다 적시고. 그때부터 애들이 놀아주질 않는다.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. 뭐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나하고 버린다. 그럼 애들이 점점 더 슬퍼져. 그게 애들이 지지할 때 가장 큰 문제죠. 같이 읽어보실까요? 시작!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 않아 자존감이 낮아.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. 제가 작사한 노래입니다. 우리 집 앞 뒤에 이름 빙고라디오.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. 나도 모르게 그린 걸. 잘 보세요. 이제 과제 드릴 거예요. 이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시거나 밴드에다 오빠의 청배에서 올리실 수 있으면 밴드에다 올리시고 단톡방에 올리셔도 휴대폰을 녹음해서 단톡방에 올리셔도 됩니다. 여기 1교시 과제예요. 수행 과제. 근데 이게 뭐냐면 ADHD 애들이 팀으로부터 거짓말장이라는 낙이 있죠. 왜 그러냐? 얘네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미 입 밖으로 나와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해놓고 얘기했다는 자신을 잊어버려요. 그리고 나 된다고 혼나. 근데 나도 모르겠다. ADHD 아니고 본인이 모른다. 2절 시작.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싫어하는 것 집중 어려워도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어. 창단만 들으셨는데? 우리 강동 건강 합창단 만들었습니다. 노래 잘하시네.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ADHD 아이들은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면 큰 시작하는데 단 꽂히면 엄청나게 집중해요. 근데 어떤 애들은
레고에 집중하고 뭐 다양하게 분야가 다다. 피아노에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는데 이건 강의를 나가시면 학부모님 중에 보통 아이들이 6내지 9%. 그러면 40명의 학부모가 와서 오셨어요. 그럼 몇 명에서 몇 명의 자녀가 ADHD일까? 두 명에서 세 명은 50만 뭐 학부모님 중에 두세 명은 ADHD가 있다는 거예요. 그분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. 그게 밥벌이가 되냐, 이게 레고를 하면.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. 이 아이들은 2년 이상은 그냥 다 들고 파도 내버려둬야 돼. 그래서 그 뇌가 오히려 안정된다. 3번, 3절, 내가경 시작. 내가경 ADHD 끼워주고 진짜니 해주면 애를 수 있어 도와주겠니. 노래도 어때요? 이거 제가 작사해놓고 신경경 씨가 전문의 검토를 받은 거예요. 이거 어때? 좀 어려워서 이 부분만 손을 좀 줬어요. 해낼 수 있어. 이게 애가 규칙도 잘 못 지켜, 안 지키는 게. 그러니까 안 놀아줘요. 또 걔는 점점 더 훔쳐봐. 그러니까 이게 더 좀 아이가 점점 나 끼워주고 청소년 선생님 뭐 이런 거 해주세요. 자 이제 선생님들이 실습을 네, 여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. 밴드 댁에서는 밴드 올리십시오도 되고, 연습